1960년대를 풍미했던 모주룩에 지금의 세계적 트렌드인 스포티즘을 스윙 마운더리스만의 방식과 감성으로 접목해 우리만의 현대적 룩을 제시했다. 이번 쇼는 두 파트로 나뉘어 진행됐다. 밴드 CHS의 라이브 음악이 함께한 가운데 시작된 첫 번째 파트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캐릭터인 펠릭스 더켓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협업으로 키즈라인의 티저 컬렉션을 발표하며 펠릭스의 시그니처들을 브랜드의 감성으로 재해석했다. 브랜드 고유의 방식으로 펠릭스를 재해석한 엑소 패턴의 셔츠 드레스에 시어 패브릭의 슬리블리스 드레스를 레이어드한 깜찍한 룩을 연상시키며 보는 이들로 하여금 미소를 짓게 했다. 라고 적힌 V넥 베스트와 스포티 후드를 매치하고 밑단을 접은 데님 팬츠를 매치해 브랜드의 고유한 감성이 깃든 스포티 캐주얼 룩을 전개했다. 모주룩의 시그니처인 말끔한 테일러드 룩을 차용해 블루 앤 화이트 컬러 배색의 재킷과 쇼츠 셋업을 선보이며 키즈 라인을 마무리했다.
이어서 시작된 두 번째 파트는 모델 조민호의 워킹과 함께 시작됐다. 피트감 있는 재킷과 복숭아뼈 위로 올라오는 클럽드 팬츠에 싱글 블래스티드 테일러드 수트에 드로스트링 디테일에 롱 아노락을 매치해 전개했다. 이번 쇼의 액센트 컬러인 레인보우를 이용한 니트 카디건에 미디 플리츠 스커트를 매치하고 남자친구의 것을 빌려 입은 듯한 오버사이즈 실루엣의 핀스트라이프 테일러드 재킷으로 스타일링을 마무리했다. 레트로 터치에 세련된 재해석이 인상적이다. 강렬한 컬러감의 이번 룩은 무즈라는 테마 장식의 깔끔한 화이트 코튼 셔츠에 버튼플라이의 데님 쇼츠를 매치하고 컬러 블록킹이 인상적인 롱 카디건으로 스타일을 마무리하며 젊고 경쾌한 감성을 부각시켰다. 컬러 블록킹은 한 화면에 여러 컬러가 구획되어 나뉜 스타일을 의미한다. 이번에는 이번 쇼의 주요 요소였던 타겟 문양을 큼지막하게 적용하고 포켓에 플랩 디테일을 가미한 브랜드 특유의 오버사이즈 피스 셔츠에 클래식 테일러드 팬츠를 매치해 60년대 모조 룩을 모던한 감각으로 재해석한 룩을 등장시켰다. 한편 젊고 경쾌한 감성의 레인보우 니트 드레스에 살짝 레트로 터치를 가미한 레글런 슬리브 코트를 매치해 전개했는데 허리에는 드로스팅으로 연결된 커다란 포켓을 매치하며 벨트색으로 연출하는 센스를 발휘하기도 했다. 클래식 테일러링을 재해석한 라인업을 대거 선보인 이번 쇼에서 무즈라는 자수장식의 니트 카디건에 플리츠 스커트와 매치한 오버사이즈 테일러드 재킷을 매치하며 클래식과 캐주얼 스타일링의 절묘한 조화를 세련되게 어필했다.
피날레는 산뜻한 올 화이트 룩으로 소개했다. 니트 카디건과 클로프트 팬츠의 셋업에 머스런 숄 컬러의 벨티드 코트를 매치하며 편안하고 시크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숄 컬러는 재킷의 앞 몸판이 깃과 하나로 이어져 곡선으로 접혀진 깃을 말한다.